일단 이 서핑은 예, 매너가 서퍼를 만든다고 해서 이 안전하게 즐기려면 일단 매너를 먼저 갖추는 소양을 갖추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사실 환경 문제? 예, 이런 자연에 대한 매너를 갖추게 되면 환경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매너. 바닷가 가보면 쓰레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최근에 또 이제 장마 맞아요. 때문에 뭐 이제 빗물로 쓰레기가 지금 해양에 엄청 떠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서핑을 하다 보면 서퍼분들은 서핑을 하고 나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이제 놀러 오시고 이제 초보 서퍼분들은 같이 이런 행동을 보시면, 예, 이런 비치클린에 좀 참여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서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을 즐기는 모든 스포츠, 레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서핑에도 네모가 있다. 네모가 있다. 뭐가 있는 걸까요? 서핑에도 뭔가 있다. 이건데? 이것도 힌트 혹시 없을까요? 뭔가 서핑. 서핑에도 네모가 있다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건 바로 답 가죠. 뭐가 있을까요? 아, 서핑.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저는 아니면 네. 저 감독님이시니까 무슨 감독님이신 거죠? 서핑 대표팀. 네, 그렇죠. 국가대표가. 네네. 국가대표가 있다. 국가대표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서핑에도 국가대표가 있다라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 저희는 2017년도에 그 5월에 프랑스에 있는 비아리츠라는 곳에서 열린 월드 서핑 게임 참가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47개국 중에 33위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일본 다하라라는 지역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40개 참가국 중에 3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에 열린 경기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렸는데 54개국 참가국 중에 29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는 거죠. 도쿄올림픽부터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도쿄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파리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는데 1년 연기가 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아니 이거 하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아쉬움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노력해봐야죠. 우리나라 서핑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간 스포츠로서의 서핑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좀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수들 육성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제가 대한서핑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가 작년 지난 7월 달에 준 회원으로 감행이 됐어요. 앞으로는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저희가 뭐 막 후원도 받고 주변에서 뭐 십실반에서 뭐 코치들 뭐 선수들 이렇게 해서 가기도 했었습니다.